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오늘 돌아온 히어로 모 배틀. 오래간만에 이제 히어로인데, 이거 지금 원래 이번에 그 어떤 분이 그 스쿨 헤라클레스랑 이제 뭐랑 싸워달라 했는데 그걸 하려 했어요 원래는. 근데 헤라클레스가 생각보다 예 너무 세가지고 막당히 대처할 몬스터가 없, 그 뭐라 해야 되지? 헤라클레스가 접근만 하면 날려버리더라고요. 그 모습 접근하면 푸악 하고 날아가는데 그게 좀 불가능해서 일단 최대한 오늘 새로 나온 이제 오래간만에 나온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2의 캡틴 어벤져스2의 대장 개간지람 캡틴 아메리카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상대의 몬스터는 이 에일리언이라는 몬스터인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일리언이 엄청 빠른 몬스터고서 엄청난 공격성을 가진 몬스터더라고요. 독도 데미지 들어가는 듯인데, 나 일단 한번 해보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에일리언 한 마리 대 지도 캡틴 아메리카. 자, 난이도는 보통. 자, 갑니다. 라스트 원 출발. 자, 일단 오 미쳐. 저게 개 빨라요. 일단은 저기 꽃봉아리 같이 모가지에 뭘 피는데. 일단 한 마리 정도는 이거 독이 걸리네. 이거 봐, 독이 걸려. 굉장히 빨라요. 허! 자, 이제 한 마리는 일단 허전입니다. 어우 쉣. 허! 이거 죽을 때 기겐 개쩌네. 일단 죽을 때 기겐 개쩌는데 한 마리는 개 허접이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세 마리 가보겠습니다. 세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간단하게 세 마리도 근데 할만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 실력으로는 일단 세 마리도 그냥 간단히 뭐 무난합니다. 보여드리죠. 자, 세 마리는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좀 아니고 두 마리. 아 저기 세 마리 잡는 거구나. 자, 일단은 간단하게 쉴게요. 자, 세 마리 따로 놀 때. 잠시만 진짜 왜 개쎘네? 일로와, 들어와. 한 마리씩 왜 그래. 나이스. 와우. 와. 기계는 보소. 잠시만요, 말로 합시다 우리. 진짜 개 무서워. 나이스 캐치. 어허. 잠시만요. 왜 이래. 날아가고. 자, 라스트 한 마리도. 일단 한 마리는 이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이 마사지로. 오우 쉣. 아, 캠핑이야. 좋아. 일단 공력이 들어가면은 죽이긴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공력이 들어간다면 죽이기 쉽고. 자, 이제 세 마리 했으니까 다섯 마리 가보겠습니다. 일정한 몬스터량 다섯 마리 과연 격파할 수 있을지. 자, 여러분들 좀 제대로 된 신청 좀 해주세요. 신청이 별로 없어 히어로봇 배틀을 요즘에. 예? 신청이 너무 짜잘짜잘해요. 자, 좀 좋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마리 가겠습니다. 5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개 무서운데? 개 두드려 맞을 것 같은 거 느낌이 듭니다. 갑니다. 투 스텝 이게 투 스텝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투 스텝이라는 부분입니다. 좋아. 일단 한 마리가 들어오면 한 마리 빨리 격파해야 돼. 딸피를. 좋아. 좋아. 피 좀 채우고 한 마리 간 봐주고. 간. 좋아. 여기까지 맞네. 좋아. 온다. 독걸렸어. 잠시만요. 한 마리 또 온다. 오, 뭐야, 순보 쩔어. 고기 좀 먹고. 순보 개쩔어. 이제 마지막 죽습니다. 프로페셜. 좋아. 오, 내가 먼저 쳐야 돼. 헤드샷. 이거지. 이거 아닙니까, 또. 프로펠러! 피베샷. 100. 피가 굉장히 빨리 차네. 쉬프트 누르고. 여기 한번 숨어있죠. 좋아.
우와 좋아 치고 먼저 때려야 돼. 나이스. 먼저 때린 사람이 100점 100승 어? 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100점 100승? 어땠어? 오! 미쳤다! 잠시만요! 나이스 샷. 기보다 빠른 손가락. 와! 나이스. 오 죽을 뻔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7마리 가보겠습니다. 7마리 2마리씩 늘려봅시다.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마리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좋아요 77개. 죄송합니다. 자 7마리 가보겠습니다. 7마리. 자 7마리 가요. 어떨지. 라스트 스탠드. 잠시만. 좋아 1마리. 1마리만 이렇게 딱 불러서 100점 100승 선타. 아 씨발 미쳤나. 잠시만. 아 저 욕해서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해요 에일리언씨.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욕 안하기로 했는데 순간 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삐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제가 삐 버릴 거예요. 좋아. 아 이런 에일리언 오 피해 없다. 제 피해 없다. 나이스.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일로와 일로와. 세 마리. 어디서 꽃봉아리를. 아 잠시만. 오 개무서워. 좋아 네 마리. 다섯. 좋아요 다섯 마리. 좋아 여섯 마리. 라스트 일곱 마리. 선빵이다 좋아 선빵 100점 100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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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100승 헤드샷. 선빵이 질립니다. 자 됐고 자 아홉 마리 가겠습니다. 자 아홉 마리 과연 진원은 아홉 마리 물에서 이길 수 있을지. 2,3,4,5,6,7,8,9 허씨 아홉 마리 좀 오반데? 오바 자 몇 번 죽을지. 자 알지? 우리 캡틴 씨는 과연 무사할지. 근데 솔직히 보면은 어벤져스에서 캡틴이 가장 센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가장 센 거는 제가 보기엔 헐크 같고 아이언 헐크 같아요. 헐크. 좋아 한 마리 말하는 즉시 한 마리던데 세 마리가 미친듯이 달려옵니다 저한테. 어제 다섯 마리. 잠시만요 좋아 컨트롤이다. 넌 나의 컨트롤 썸. 이거 우리 아래 썸. 오 팔고 팔. 잠시만요. 개무서워. 진심. 진심 개쎄. 뭐야 이거 깜짝 쓰는 너는. 좋아 진짜 너무 세다. 좋아 세긴 진짜 세다 언니. 이거 와 아니 캡틴이 약한 건가? 아닐 텐데. 우리 캡틴이 약하지 않아요. 좋아. 개 아픈데? 오 쉣. 좋아 들어와. 나이스. 자 죽였고 나머지 한 마리도 나쁘지 않게 제가 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이스. 나머지 두 마리도 오케이. 한 마리 일로 와. 좋았어. 아홉 마리였죠? 라스트 10마리 가겠습니다. 11마리. 자 라스트 11마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다. 와 씨 몇 번 죽을까? 진짜 개궁금하다. 한 예상으론 한 네 번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고! 자 일단 한 마리는 두 마리. 이거 10% 누르고 때려야 돼. 10% 누르고. 좋아 50. 좋아 좋아. 딸피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벙벙 뛸게. 좋아. 손가락 아파. 오케이 좋아. 프로페셔널 좋았어. 한 마리 저격 성공. 잠시만요 세 마리 잡았으니까 여덟 마리 남았네. 오케이 우와 좋아. 이거 때려야 돼. 평타를 때려야 돼. 나이스.
어 진짜 세네?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어디서 피팔자리가 나 잡아? 와 진짜 열받네. 아, 피구 피구야 뭐야. 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나이스 샷 헤드 샷 나이스 다섯 마리 좋아. 아아 아. 좋아 좋아 일로와 좋아. 아 미쳤나 마지막에 죽다니. 자 오케이 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엘리언 대 아메리칸 진행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제대로 돼. 예, 럭키 배틀 좀 신청해주세요. 이제 히어로 아 럭키 배틀 된다 히어로 목 배틀 좀 신청해주시고 일단은 플레이 해본 결과 아메리칸이 좀 두드려 맞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밸런스도 괜찮았던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우의 히어로 목 배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축구 부탁드리고요. 자 하여튼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